낭만서점 2016년 특별기획 소설을 이야기하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저희가 2016년이 밝고 나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네, 오늘 특별기획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녹음을 하고 네. 좀 오랜 기간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네. 저희를 좀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저는 허이 씨를 기다렸어요. 오늘 함께 만난다는 사실에 네. 정말 거의 매주 보다가 그러게요. 약 3, 4주 만에 그리고 연수로는 2년 만에 만나게 되어서 오늘 반갑고 오늘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아, 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정말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날이 꼭 그렇더라고요. 지금 영하 뭐 15도? 네네. 네,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로는 그 호남 고속도로에서 26중 추돌 사고도 네. 났다고. 그런 날입니다. 네네. 저희가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모인 이유는 특별 기획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 전반에 대한 네.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2016년을 맞아서 이제 앞으로도 개별적인 작품을 다루겠지만 그 전에 이제 오늘은 1회죠. 한국 소설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거창합니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좌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 보통 뭐 신문 같은 데도 보면 이 연초에 항상 거창한 기획 특집 뭐 이런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한국 사회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전망도 내놓고 그렇죠. 2016년을 하는데. 전망한다. 소설 전문 팟캐스트인 낭만서점에서 이런 특별 기획을 마련한 것이 한국 문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네. 4부작을 준비했잖아요. 네. 네,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먼저 오늘 나눠볼 이야기로는 한국 소설 현재와 전망. 네, 뭔가 무겁긴 한데요. 오늘 함께 계신 분들이 잘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첫 번째 왜 한국 소설의 현재와 전망이라고 다뤘느냐. 아무래도 우리 팟캐스트가 소설 전문 팟캐스트이고 네. 또 외국 소설들도 다루지만 역시 그 한국 분들이 그렇죠. 예, 들으시는 이 팟캐스트로서 한국말로 하는 팟캐스트고요. 예, 한국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어쨌든 첫 번째로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상징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예, 맨 앞으로 놓았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좌담으로는 2부 좌담인데요. 문학 매체의 변화에 네. 대한 이야기. 여기서는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이북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학 매체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네. 원래는 뭐 개간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원래 하고요. 새롭게 네. 등장한 이제 뉴 미디어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네, 뭐 팟캐스트, 웹진, 뭐 이북 같은 것이 있는데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뭐 존속하고 있지만 개간지가 네. 대세죠. 네. 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1년에 4번 나오는 네. 예, 그 문예지 시스템으로 현재의 어떤 문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변화하고 있고 네. 과연 그러한 변화가 현재의 문학 그리고 앞으로의 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조망하려는 차원에서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제로는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한국 문학 안에 외국 소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계 문학을 그냥 무조건 다른 나라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한국 문학도 넓게 보면 세계 문학 속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국 안에 번역 된 외국 소설들의 경우에도 그것도 역시 우리 문학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예,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외국 소설들이 또 약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과연 왜 그런가 분석해보고 또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가 또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또 소설의 베스트셀러는 또 외국 소설들이 다 넘겨줬구나. 예,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이었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우리가 사랑한 소설이라는 네.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뭐 베스트셀러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 비슷하게 가겠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소설들을 즐겨 읽어왔는가 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물론 이때 즐겨 읽는다라는 것이 꼭 좋은 작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늘 베스트셀러에 따라 붙는 게 그거잖아요. 많이 팔린 작품이 꼭 양질의 작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떤 시대의 경향성을 짚어볼 수는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총 4부작으로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또 많은 댓글들, 네. 피드백들 남겨주신다면 이 2016년 네. 저희가 또 힘차게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록 저희들이 이 탁상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만 여러분은 댓글로 참여해주실 때 저희들의 논의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댓글 소개 많이 못해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2016년에 달아주신다면 또 선물 풍성하게 드려야죠. 그렇죠. 책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별 기획 4부작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금 개별 작품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많은 청취 또 부탁드립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1회 한국 소설의 현재와 전망에 대해서 좌담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 손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영준 작가님, 그리고 노태훈 평론가님, 그리고 교보문고 브랜드 관리팀의 김현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쳤는데 지금 네네. 아침 10시라. 잠 덜 깬 박수. 네. 비몽사몽한 분위기로 앉아 계신데요. 먼저 경환 씨가 또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정영준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바벨도 다뤘고 나와 주셔서 또 대담도 나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네. 폭발적인 네. 반응을 불러 일으키셨던 바로 그 작가님. 네. 정영준 작가님은 1981년생이시고요. 2009년 현대문학의 단편 굿나잇 오블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저서로는 가나, 바벨,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훈 평론가님, 1984년생이시고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3년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부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 소설, 김현수의 근작들에 관한 몇 가지 독법으로 등단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와 허위 평론가님과 동갑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84년생. 네. 유독 저희 84년생을 강조하셨는데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 네, 김현정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정이고요.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나 그리고 트렌드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갑자기 초대가 돼서 한국 소설에 대해서 판매량이라든지 그리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팩트로서 소개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팩트 체크를 네. 작가와 평론가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때 야, 니네들 이거 봐봐, 이거 통계를 봐봐, 팩트를 이렇게 얘기하시... 말씀해 주심으로써 작아지는 시간 갖는군요. 네. 특히 소설을 쓴 사람들은 픽션을 쓴 사람은 팩트 앞에서 할 말이 없거든요. 네, 뭔가 즐거운 됩...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도록 걱정이 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한국 소설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정용준 작가님, 그리고 노태훈 평론가님, 또 김현정 씨,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는 또 누구보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고견을 예, 들려주시리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용준 작가님의 경우에는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작가이면서 또 새로운 문학 매체죠. 악스트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노태훈 평론가님은 이 등단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날카로운 비평을 써오셨고 또 최근에는 쓰지 않는 한국 소설, 읽지 않는 한국 소설이라는 평론에서 이 현재 한국 소설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인데요. 예, 오늘 좋은 말씀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앞에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네. 예, 아침부터 소감이 어떠신지 얼떨떨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먼저 저희 방송에 두 번째 출연하시는 정영준 작가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기억하고 계시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전에 처음에 이때 인사할 때 아침이 아니어서 되게 좋았다고 했던 걸 기억해요. 네. 그만큼 아침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광주에서 올라오신다. 아니, 광주는 아니고요. 광주에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슬픈 일이고 그건 아니고 예, 가까운 곳에서 오긴 왔지만 그래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노태훈 평론가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런 경험 사실은 처음인데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서 팟캐스트에서 네. 녹음하고 이런 게 뭐 본격적으로 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우선은 아주 뭔가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왔었는데 네. 점점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한국소설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국소설의 현재라는 네네. 테마로 이야기를 해보죠. 노태용 평론가님이 이 헬조선, 왜 한국인은 한국을 싫어하는가라는 이 문예직 특집 원고 중에서 한 꼭지를 맡아 쓰셨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쓰지 않는 한국소설, 읽지 않는 한국소설 이었습니다. 이 쉼표를 기준으로 앞에는 한국에, 뒤에는 소설에 이 따옴표로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의도가 좀 궁금했습니다. 특히 한국소설은 여전히 출간되고 있는 현재 이 한국소설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예, 조금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 쓰지 않는 한국 소설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작가 창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뒤에는 이제 읽지 않는 한국 소설이라고 했을 때는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앞에 이제 한국의 따옴표 처리가 된 거는 요즘 한국 작가 분들께서 한국 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한국 소설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지 않나 해서 써봤던 것이고 뒤에는 이제 독자의 문제, 독자들이 소설 특히 한국 소설을 읽지 않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한국이 문제인지 소설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썼던 네.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이제 장강령 작가가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그나마 이제 평단에서도 그렇고 독자분들한테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 어떤 현상이 독자들이 사실 한국 소설에 기대하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주제나 이런 무거운 것에 접근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뭔가 대신 좀 말해주는 걸 기대하는 측면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다른 작가들은 도대체 어떤 소설들을 쓰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작년에 나온 소설을 모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네.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 쭉 살펴보면 정말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별로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지금 한국의 작가들이 처한 어떤 좀 난경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써야 되고 또 쓰고 싶지만 쓸 수 없는 어떤 지점들 같은 게 작가분들이 아마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노태훈 평론가님의 글이 네.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신 정용준 작가님은 그 소설을 쓰지 않는 한국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옆에 작가님 계신데 쓰셨는데 쓰셨죠. 쓰셨죠. 정영준 작가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움츠러들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영준 작가님도 이제 한 말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냥 넘어가기를 조심히 기다렸는데 열심히 쓰셨잖아요. 네. 이제 이게 아마 그 한국 작가들이 소설을 안 쓰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그렇죠. 것처럼 예, 그 작가들은 이제 쓰기 전에 모든 작가들의 마음을 전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것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일단 뭐 소설을 소재적인 면으로 볼 때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하죠. 그 다음에 해결될 부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보다 그걸 내가 왜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먼저 늘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면 한국과 관련된 여러 요즘에 한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밀접하게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실질적인 문제에 그 가까운데 지금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매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는 문제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그 IMF 이후에 예. 거의 지금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그냥 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이나 그 나아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뭐 정부를 욕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그것을 이제 다룰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나
첫 번째로는 그걸 잘 쓸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에 있는 세월호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많은 작가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써야 한다 혹은 쓸 수 없다라는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은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올 텐데 저에겐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고 너무 인간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계속 그 한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이 한 인간으로서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너무 얄팍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면 너무 그 피상적이고 좀 저로서는 좀 그 아쉽더라고요. 이 독자의 문제라는 것도 또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김현정 씨가 등장해 주실 차례인데 노태현 평론가님이 이 글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한국 소설은 다수의 마니아 독자와 소수의 신규 독자를 모두 놓치고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국 소설이 왜 독자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팩트부터 좀 체크를 하죠. 팩트 체크부터. 정말로 한국 소설이 이렇게 독자를 잃어가고 있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소설 자체가 마이너스 신장이 좀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 현재 상황에서 30대 독자들만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20대 이하죠. 정말 그 예전에 문학 소년 소녀라고 할 수 있던 그런 독자분들은 빠지는 하락세가 매우 심한 편이에요. 한국 소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20대부터 10대 독자들 지금 뭐 문학을 읽고 추가로 이걸 보면서 아, 문학에 대해서 좀 논할 수 있는 독자들 자체가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 대해서 관심 부여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반신받지 못하게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출간 종수가 줄어드는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 2015년 상태고 2016년에도 그게 이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슬프네요. 예. 그래서 안 좋은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정용준 작가님은 또 작가로서,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이러한 뭐 독자가 점점 줄고 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좀 체감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거는 처음부터 늘 체감했고 제가 전에 잠깐 방송에서 농담처럼 한 말인데 제가 작가로 살면서 그 제 자신이 작가라고 느끼는 거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선 거의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가로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놓고 보면 어떠한 좋은 상태에서 안 좋게 느꼈 그 변화를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그게 문제였다면 네. 그게 안 좋은 거라면 그런 걸 느끼고 그 잠깐 제가 들었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제 소설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처음부터 받고 오래전부터 이제 받았을 텐데 예. 그냥 머릿속 떠오른 게 아까 20대층이 사라졌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소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이야기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역할, 그 어떤 이야기라는 것들을 그 독자들에게 혹은 그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 역할이 수없이 많은 이제 매체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해요. 네. 드라마나 영화나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막 문학의 부흥기 이럴 때는 기껏해야 영화 드라마 이렇게 있었지만 그때는 드라마와 영화도 수준이 훨씬 지금보다 이렇게 낮았고 이제 점점 이게 넘어가니까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인터넷 시장이 더 나오면서 가장 많은 활발하게 이야기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이런 게 많이 분산되면서 소설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로서의 소비되는 그 소설 분야가 이제 많이 간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제가 작가이기도 했었고 심지어 그 전에 독자이기도 했었던 약 한 10년, 15년 전에 보면 독자로서도 그렇고 작가로서도 그렇고 어떤 좋았던 것들이 줄어든 느낌은 크게 느끼지 못해요. 이 자체가 언제나 제가 갖고 있는 이 문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면으로는 그런 게 소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태현 평론가님이 애초에 지금 한국 소설은 다수의 마니아 독자와 소수의 신규 독자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덧붙여서 해주신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소설, 한국 문학이
반드시 독자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한국 소설이 그나마 이 독자라는 게 형성되어 있다면, 글쎄 뭐, 한 예를 들어 정영준 작가님, 이렇게 실제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을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정영준 작가님이 책을 하나 냈다고 했을 때, 아, 그, 상상만 해도 슬픕니다. 그 책을 누가, 살 것인가 네.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저랑 허희 선생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서로 잘 알게 되고 네, 이러면 네. 또 달라지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한국 소설 문단의 작가가 책을 하나 냈을 때 평론가들 혹은 뭐 정말로 이 마니아들 네. 이 순문학 소위 순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팬인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사고 네. 새로운 독자들이 없진 않을 텐데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 시장 이 우리가 놀고 있는 이 바닥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속해 있고 여기서 막 열심히 그래도 챙겨 읽고 하는 분들도 슬슬 이제 좀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양쪽 다 좀 그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 어떤 거고요. 특히 이제 어떤 뭐 이를테면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이 깔려 있다고 했을 때 한국 소설 코너가 딱 있잖아요. 거기 뭐 다 막 네. 깔려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소설이라는 걸 좀 읽고 싶어하는 독자라면 한번 가서 펼쳐는 볼 것 같은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뭐 한국 소설 지금 어떤 책을 읽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책이 선뜻 생각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보통 독자분들은 문학상 같은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네. 상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오 하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 기대감을 안고 책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아, 정말 좋은 소설이었다 이렇게 생각 느낄 정도의 소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야, 저도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오태훈 평론가님 말에 일단 독자분들이 한국 소설 어떤 분야를 선택하느냐 보면 아까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한국 소설 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순수 문학 외에 저희가 이제 소설을 좀 나누는 거죠. 저희 회사 뭐 분류 코드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로맨스나 뭐 미스테리나 이런 테마별로 조금씩 네. 나누고 있어요. 아, 그런 테마는 그럼 순문학으로 안 들어가나요? 일단 그거는 좀 더 매니아층이 강한 데는 이제 분류를 빼주는 거죠. 장르 문학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독자들은 더 계속 읽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국 소설 분류에서도 그 내부에서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뭐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 로맨스, 뭐 청소년 소설, 판타지 소설 이런 부분은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점유율 자체에서 특히 2015년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로맨스 소설이 저희 그 순문학은 한 49%가 그래도 높은 편인데 로맨스가 11.3%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10% 정도로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여서 저희가 로맨스 소설이라고 하면 되게 달콤하고 그럴 것 같은데 또 요즘에 보면은 그게 약간 순문학과 판타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야기를 좀 빨려 들어가는 좀 가독성 있는 소설이거든요. 역시 낭만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네.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뭐 정은걸 작가가 썼던 네네, 성균관 그쵸. 유생들의 나날 뭐 네. 이런 네네. 책들이 이제 대표적인 로맨스 네네. 소설로 꼽힐 수 있는 거겠죠. 1위로 따지면은 지금 이도우의 사서함 115회 뭐 5편물 이쪽은 계속 판매량이 상승세예요.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로맨스 작가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또 뭐 이북뿐만 아니라 단행본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 아무래도 찾는 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들이 또 입소문이 또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라든지 이런 쪽에도 국내에도 좀 작가분들의 활동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좋게도 보는 편이에요. 그쪽은. 그럼 대체로 그 뭐 로맨스 소설이라든가 미스테리 문학에 이제 새로 그 유입되는 그런 독자들의 연령층이라고 하면
대체로 뭐 10대, 20대들이 줄을 이루는 건가요? 사실 10대보다는 20대 초반이 맞긴 한데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 문학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진입할 때 처음에 순문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재미있고 그리고 한 번쯤 누가 봤다고 하는 책 그리고 이게 드라마가 된다고 했던 책 그리고 달콤한 로맨스분들 로맨스가 그래도 이제 구미가 당기거나 그리고 미스테리 추리극이라고 하면 또 재미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신규는 거의 20대 초반으로 보여지고요. 10대 분들은 사실 대부분 문학선이에요. 문학선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읽어야 되는 전집, 예, 전집, 예, 그렇죠. 그 단편선들이 처음에 진입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 20대 분 됐을 때는 자기 스스로 책을 돈 주고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베스트셀러라든지 로맨스 추리 쪽이 더 많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어요. 아, 팩트체크 아주 좋네요. 네. 제가 노태훈 평론가님의 글을 발제문 삼아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역시 그 문장에서 따와서 이것과 관련지어 예,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독자들이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 삶에 관한 통찰력과 세계를 조망하는 거대한 시각 등 소위 순문학적인 가치를 한국 소설에서 기대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문장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현정 씨가 말씀하셨던 20대 신규 독자들이 순문학 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로맨스 소설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순문학 안 읽어도 돼. 순문학이 뭐야? 이런 거죠, 지금.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우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예, 노태훈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뒤에 정용준 작가님 말씀도 듣고자 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한국 소설이 처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측면에서 독자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순문학의 독자라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이 어떤 소위 순수 문학이라는 걸 접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큰 거대한 어떤 감동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보통 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흥미로 읽는 게 아니고 뭔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울림을 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보통 하고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독자들이 보면 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국어로 쓰여진 어떤 훌륭한 문장이나 어떤 통찰 같은 걸 보고 싶으면 한국 시를 읽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해요. 시인들이 좋은 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문장들, 좋은 어떤 상상력들 이런 것들 시에서 많기 때문에 한국 시 또 최근에 시가 또 이렇게 독자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순문학적인 가치를 기대하면 또 외국 소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거대한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책들을 떠올리게 마련이고 그쪽으로 또 달려가면 또 감동이 있을 테니까 그걸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럼 한국 소설을 선택할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소설을 읽고 쓰는 사람이지만 제가 한 발 물러서 생각해보면 저라도 한국 소설을 굳이 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국 소설 그러니까 작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작가가 아닌 저도 이렇게 암담한 고민이 많이 되고 방법 이게 대안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막막함 같은 것들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영준 작가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걸 얘기해 주시겠죠. 사실 근데 정영준 작가님은 또 한국 소설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그 치열한 사유 하면. 정윤준 작가님, 예, 떠올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문장들이나, 뭐, 그 안에 담긴 그 깊이 있는, 사유들이 진짜, 이 81년생 작가가 썼다고 볼 수 없는, 대단한, 예, 깊이가 있거든요. 지금, 순문학, 그리고 장르문학 약간 구분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팔린 장르는 로맨스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낭만서점을 진행하면서, 제가 정영준 작가님의 바벨 읽었었고 계속해보겠습니다. 네. 황정은 작가인가요? 작가. 구의 증명 예, 등등이 작가. 막 생각이 나는데 그런 문학들은 순문학으로 분류되는 게 맞죠? 예. 네. 그러면 제가
낭만서점 진행하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부끄럽지만 네. 그렇게 구입해서 읽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낭만서점을 통해서 접한 책들이 굉장히 울림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고 있고 그 2016년 들어서 지금 제가 입에 가시가 돋고 있거든요. 낭만서점을 안 하니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문학이 아닌 쪽으로 분류되는 책들을 오히려 잘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근 1년간은 그 순문학이 제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세 권의 책 정도는 분명히 깊은 울림이 있었던 특히 한국어로 한국 작가가 쓴 소설만의 특유의 울림이 있었다고 반론 아닌 반론을 또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그 반론에 약간 이제 약점이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출간된 한국 소설 전체를 다룬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 가장 큰 약점은 그 세 권밖에 안 읽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 작품들이 좋은데 이제 되게 일부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작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한국 소설에서 뭐 정용 작가님 계셔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작가님 최근에 내신 소설집 같은 것도 저는 참 좋게 읽었는데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소설에 좋은 작품이 있고 작가분들이 좋은 작품을 내시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작품은 좋은데 정말 추천하고 싶고 막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순문학에 대한 어떤 거리감 같은 것들을 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 감동하고 정말 그냥 그 한번 읽어볼까? 그냥 일반 독자분들이 그래 얼마나 좋은 소설인지 읽어보자라고 했을 때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질지 그런 것도 사실 좀 의문이고 여러모로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이게 시키니까 여기 이제 읽으라고 시키니까 읽는 네, 읽으라고 시키니까 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라고 시키면 읽고 괜찮네 이렇게 네. 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책을 줄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 시장을 이렇게 돌릴 것인가 이런 문제는 또 사실은 또 다른 문제라고 그런 의미에서 낭만서점 굉장히 중요한 팟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스스로 의미 부여를? 네, 읽으라고 네. 시키는 팟캐스트니까요. 네. 정연준 작가님 예, 좀 답변을 예, 좀 해주시죠. 예. 네. 근데 이제 좀 사실은 지금 이 여기에서 그 제기하고 있는 지금 것들이 실은 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맞는 말이지만 이 맞는 말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고 이건 비판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실은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문제는 이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데 이 제가 이 순문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가치의 어떤 그 높음과 낮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순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타쿠 문화 오타쿠적인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저는 최근에 어떤 변화 중에서 그나마 좀 흥미로운 변화 같은 것들은 과거에는 그 오타쿠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문화의 핵심 네. 그 문화를 주도하고 있죠. 네.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거나 뭐 우리 알아봐 주거나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그것이 실은 어떤 대중적인 문화라기보다 그냥 많은 것들 많이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예. 많이 노출되는 것들을 좋아하는 대중적인 문화보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걸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뭐 애니메이션 시장부터 해가지고 뭐 피규어 시장부터 해가지고 그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을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자체로 만족감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거기서 그 사람들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대중문화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하나하나로 가치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시대의 어떤 문학이라는 가치는 아까 여러 장르처럼 순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순문학으로 한다고 해서 순문학 있고 다른 장르가 이런 게 아니라 문학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어떤 작가인가 이 작가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작가인가 라고 하는 걸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재미가 없는 거죠.
이 한국 소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재미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데 저는 이제 노태훈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그 외부 원래 문학을 읽지 않은 외부 독자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원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지금 로맨스 시장 같은 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0대 층들이 원래 그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층들이 바뀐 게 아니라 아까 다른 여러 가지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좀 저는 다른 독자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작가들이 실망감이 이제 저는 가슴이 아픈 거죠. 저 역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저도 독자잖아요. 작가지만 독자니까 저도 비슷한 걸 느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처한 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개성적으로 한 사람이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명 한 명이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한 명 한 명이 문학적인 상상력은 소재와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적인 걸 다루는 걸 아니라 한 명이 지금 너무나 그 오랫동안 이런 삶 속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뭔가 집단적인 어떤 그 재미없음에 다 짓눌려버린 것 같아요. 작가들조차도 지금.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암담한 저 역시 한국 소설을 쓰지만 작년에 읽은 소설 중에서 베스트로 뽑으라고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대부분 외국 소설이 떠올라요.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쓴 소설도 제가 못 읽겠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 그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순문학 작가들의 책조차도 유명해지는 거는 요즘에 매체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히 말하면 뭐 스크린셀러라든지 다른 김혜란 작가나 김현수 작가라 이런 분들은 박민규 작가나 이런 분 사실 우리 문학판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들인데 이분들은 김혜란 작가도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든지 이렇게 또 영화라든지 매체의 도움이 없지 않고서는 근데 제가 되게 흥미로운데 김혜란 작가는 많이 알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근데 김현수 작가는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김현수 작가는 영화화된 그 소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즉 그 한 작가가 순문학 작가들조차도 유명해지려면 어떤 매체의 도움 최근에 어떤 책 소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근데 문제는 그 매체로 다뤄지고 있는 게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가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순문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마치 어떤 이 가치가 중요해. 넌 배워야 돼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갖고 저는 이제 역으로 도리어 좀 더 우리가 의연하게 글 쓰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압박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어떤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 나는 이걸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런 식의 마음은 지금 저는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독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것들이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명이 봐주는 그래서 이걸 비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거를 어떤 면으로 보면 받아들이고 하나의 어떤 그냥 장르로서. 소설이라고 하는 여러 장르로서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10년 전의 논의나 지금의 논의나 크게 바뀌어 없고, 예. 그래서 아까 그 한국적인 소재를 제 머릿속에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혜란 작가 그 초기에 썼던 뭐 편의점. 나는 편의점에 갔나? 아니면 그 반지하 이야기. 박민규 작가 고시원 이야기. 근데 거기서 하나도 지금 소재와 제재로서는 변한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버지 문제면 뭐 그리스인가 길입니다 같은 거 보면 지하철에 그 아버지 근데 지금도 그 아버지로 표상되는 이미지 대중 문화로서 표상된 이미지가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미 한때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변화가 지금도 이 문화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작가들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저도 요즘 고시원에 있으면서 고시원에 그 답답한 인간을 참 옥면을 쓰고 싶지만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이게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그런 면으로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 노태훈 평론가님이 쓴 글 중에 저는
트위터에 제가 네네. 이렇게 딱 한 문장을 따서 올렸는데 아니, 본인도 평론가시면서 이렇게 다른 평론가님 리트윗을 하고 그러세요? 아, 저 인용 좋아해요. 인용. 저는 거의 제 의견을 올리지 않습니다. 거의 인용을 올리는데 그게 뭐였냐면 순문학도 하나의 장르 문학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순문학이 있고 장르 문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문학도 장르 문학 중에 일부다.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리트윗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구나 네. 싶었는데 사실 정용준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순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지고한 가치가 있고 네. 그것이 절대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순문학도 일종의 뭐 다른 어떤 문학의 그냥 하위 범주로서 그러니까 순문학이 곧 문학인 시대가 아니라 순문학이라는 장르가 하나 있는 그런 것으로 작가들도 나름의 어떤 개성적인 탐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 노태우 평론가님과 정용준 작가님의 지금 문제의식이 좀 비슷한 데서 맞닿는 데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게요. 이거 문제의식을 좀 다르게 갖는 사람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른바 문학 절대주의자들의 네. 경우에는 순문학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한 언급하고 싶은 게 순문학을 하고 있으면 순문학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순문학을 하겠어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관심 갖는 게 그동안에 계속 문학에 관심 가졌던 어떤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늘 오해가 받고 늘 답답한 게 글쎄 제가 만난 작가들도 그렇고 좀 굉장히 오만한 마음으로 이 문학은 이런 게 정말 위대하고 다른 것들은 뭐 질이 낮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거를 쓸 수밖에 없고 자기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째서인지 계속 이 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 편협함 혹은 뭐 오만함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너무 억울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실은 그런 거를 이렇게 해명할 어떤 필드도 없고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냥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이걸 하는 걸 뭐라고 하지는 마라. 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오타쿠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도 이걸 강요하지 않을게. 그리고 뭐 사놓고 말해라. 네가 재미없다면 내가 너가 재미있는 걸 글 못 쓰는 건 참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이거 하는 것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어떤 면으로는 그런 건 조금 억울한 게 있어요. 한국 문학이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런 오타쿠스러움이 될 수 없는 게 사실은 문학 권력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시장도 작고 우리끼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같이 읽는 사람끼리 재밌게 뭐 읽고 그냥 우리끼리 놀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오타쿠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 시장에서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정영준 작가님도 어딜 가면 이제 작가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김영하 그 작가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글을 소설이라는 장르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추리소설을 써야지 뭐 순문학을 써야지 이렇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재밌고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지금 그 습작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순문학 작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막 신춘문예, 뭐 문학상 이런 걸로 막 상 주면서 막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해주고 그러면 막 이 시장에 진입해서 이제 여러 그 좋은 출판사에서 책도 내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 미스테리나 로맨스나 이런 소위 장르 문학 작가분들은 정말로 거기는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는 진짜 진짜 잘 써야 팔리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어렵나요, 그럼? 그러니까 성공하기는 오히려 그쪽이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로 뛰어나게 잘 써서 독자들 확보해야 되는 문제고 여기는 어쨌든 그 일종의 시험을 통과해서 이 바닥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꾸준히 창작을 해내면 등용문이 있으니까 네. 그런 안정적인 혹은 어떤 그런 게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그 문학 권력, 문단 권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체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순수 문학 그리고 장르 문학 이런 것들이 동등한 위계를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이 있고 대중음악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거기서 뭐 클래식을 우월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훨씬 좋은 음악이고 제대로 된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지금 이제 그 어떤 경쟁 이런 체제가 되면서 사실 뭐 클래식을 듣는 사람 뭐 대중가요를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마치 여기는 막 순수 문학을 하는 사람이 장르 문학 소설을 쓰면 막 변했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장르 문학 하는 사람이 조금 맞아요. 순수 문학 비슷하게 쓰면 여기 또 좀 끼어보려고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눈빛 이런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 경계들을 빨리 무너뜨려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저 같은 순수 문학의 독자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 문학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섭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뭐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이 좀 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정확히 그 정영준 작가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 해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지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다양하게 듣잖아요. 바로 그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를 볼 때도 뭐 이렇게 막 이제 예술적인 영화를 보는 게 자기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이나 앞으로 내가 이제 이런 대중 영화를 안 보겠어 하고 뭔가 요즘 다양성 영화랍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네. 다양성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수 몇 명 앉아 있고 그 뭔가 그런 거.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봐서 자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전에 자기가 봤던 어떤 영화에 대해서 막 가치를 하락시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상품 영화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함께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사람도 다양하게 다 듣잖아요. 가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정말로 이 독자들이 이렇게 좀 더 그 그거는 고급 독자가 된다는 거는 순문학 독자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학은 순문학이라고 하는 건 왜 이런 문학이 또 이런 식의 필요가 있는가 또 재미도 있고 우리가 뭐 미드도 좋아하지만 네네. 또 다른 것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독자들은 좀 다양한 방식을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읽을 때 다른 방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러면 제 자신이 어떤 면 건강한 정신분열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쾌락이 정말 다양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면도 그렇고 또 독서적인 면도 그렇고 실제로 저는 그렇거든요. 되게 장르 문학도 열심히 보고 미드의 종류도 굉장히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 재밌다면. 근데 이 재미는 한 가지 가치로 쓰면 되진 않아요. 어떤 면으로는 이제 독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정영준 작가가 그 음원 차트 중에서 음원 차트에 올라온 것들만 이렇게 음악 시장에서 취급을 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전혀 인디밴드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쪽에 몰려서 막 공연도 가고 있고 그걸 듣고 있고 하는 그 문화. 네네. 문학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까지 그 한국 사회에서 한국 문학, 특히 한국 소설이 가졌던 영향력이란 게 굉장히 컸거든요.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서 작동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근대 문학이 담당해왔던 그 어떤 그 기능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또 한국의 그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쭉 팽창을 지금까지 뭐 90년대까지 해왔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이른바 정치성의 쇠퇴와 함께 뭐 2000년대 90년대부터 시작된 뭐 내면성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거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소소한 삶의 얘기들을 하겠다. 내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그냥 공유하겠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한국 문학의 어떤 파
차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군요. 생각한 네. 예,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이 실제로 뭐 자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매체의 발전이나 이런 것과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문학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큰 권위, 지나치게 큰 파일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쩌면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본래 순문학, 뭐 한국 문학이 가져왔던 일종의 크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 덩치가 너무 컸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어떤가요? 현종 씨가 좀 팩트 체크를 해주실 수 있는 그 차트가 있나요?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가 네. 이제 81년도부터 베스트셀러를 집계를 했는데 35년이 됐더라고요. 35년 네. 동안에 이제 상위 20위만 살펴보면은 그래도 알만한 분들이 80년대, 90년대에 주름 잡았던 분들이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이문열 선생님이 제일 많았는데 이문열, 네 이문열 네. 선생님, 그리고 신경숙 선생님. 작품 이름은 뭔가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네. 젊은 날의 조상, 사람의 아이들, 추락하는 것에 나, 사람의 아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 아하. 아, 이 책 세 권이 지금 상위에 올라. 응답해야 되겠네. 근데 이 책이 아 이럴 분들은 다 80년대. 80년대나 90년대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때는 아까도 서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를 주름잡고 사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독자분들 지금 20대 초반 독자분들이 그때는 네. 이거에 몰입할 수밖에 없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렸고 네. 계속 이런 작가분들이 책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렇게 안 하는 게 일본 소설이 좀 다시 대세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본 소설이요? 네, 히가시노 네. 게이고 때문인데요. 그래서 외국 소설 작가분들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뭐 21회, 그리고 파울로 코엘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또 계속 이 35년 동안 베스트셀러에서는 외국 소설 작가로서는 탑3 안에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딱 보시다시피 재미있고 또 약간은 좀 생각하게, 예, 생각하게 하기도 하면서 약간은 좀 그 20, 30대들이 알 수 있는 SF라든지 또 약간 장르 소설과 좀 연관 지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소설을 사랑하는 작가와 또 외국 작가하고는 약간은 성향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문열 작가 말고는 또 한국 작가 신경수 선생님이 네. 14번 그리고 김진명 작가가 13회인데 김진명 작가 책들도 사실 장르소설 쪽에 많이 들어가는 책들이 있어요. 역사대화라든지 그다음에 미스터리도 들어가는 책들도 있어서 최근에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35년 중에서는 약간은 후기 쪽에서 더 인기 있는 그래서 글자 전쟁이라든지 사드라든지 최근에 베스트셀러 차트에서는 가장 좀 영향력 있는 작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작품명도 말씀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분들이 제가 81년도부터 지금 상위 20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횟수로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책이라기보다는 몇 번 이 작가에 대해서 베스트셀러를 좀 뭐 사고자 했었는지 교보문고 차트인 거죠? 그렇죠. 네. 교보문고 차트죠. 네. 그래서 뭐 한국 소설 작가만 불러드리면요. 이문열, 그다음에 신경숙, 김진명, 공지영, 최인호, 박완서, 조정래, 황석영, 이회수, 양귀자 이렇게 좀 약간 네. 향수에 젖어질 수도 있는 집에 좀 꽂혀 있네. 네, 작가분들. 이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도 인기 있는 작가분들이거든요. 네. 35년 동안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자담을 하면서 좀 예. 배워나가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사회가 그랬었고 그래서 소설이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말씀하셨던 그 작품의 작가들이나 이제 작품 이름들이 조금 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당시 실제로 전 저걸 안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작품들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그 했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변혁 담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네. 사실 지금 베스트셀러에서 네, 언급되는 뭐. 작품들이 네.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몇만 부 이상 독자들에게 소비되었던 그런 책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 예컨대 조세희 작가의 나는 장이가 쏘아오른 장군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교보문고에는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되게 많이 읽히면서 그렇죠.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거의 필독서가 됐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저기 대학 때려치우고 나가서 위장 취업하고 이랬던 세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대중독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뭐 대중독자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이 읽히던 그런 공통된 작품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저는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80년대, 9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2010년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라는 것이 대중성의 포인트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2000년도 이후에는 대중성은 약간 인기 있는 작가 그리고 독자와 스킨십이 좀 있는 작가들에 대한 거가 있고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의 베스트셀러는 이퀄 사회 변혁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이라든지 아까 이문열 선생님 책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거는 80년대랑 90년대는 그 책을 읽고 하는 독자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 책에서도 순문학으로서 좀 힘을 얻고 동력을 얻는 작가들이었는데 지금하고는 다른 거죠. 베스트셀러하고 지금 순문학의 그 환획을 긋는 작가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드리니까 너무 정확하게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방금 네. 말한 게 그 지금까지를 다 통계해서 네, 나오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말 그랬던 것처럼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작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왔던 이 작가들은 자신의 글쓰기의 어떤 소설의 무대, 소설의 어떤 중심 소재, 주제의식 이게 사회와 함께 갈 수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좀 더 명징하게 느껴지는 게 아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소설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정체가 된 사회가 그러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하나의 조롱거리 혹은 어떤 그냥 그렇게 뭔가 그냥 허무하게 어차피 다 망했잖아 이런 식으로는 다룰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된 방식이고 아니면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최근의 어떤 몇몇 소재 같은 것들로 할 수 있지만 가령 이문열 작가님의 아까 사람해야 될 그런 거는 굉장히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근데 그게 그 주제를 고민하는 게 사회 문제와 함께 있는 당시의 어떤 그 굉장히 그 대학생들의 어떤 고민 그리고 어떤 그 청년으로서의 어떤 청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바로 인간의 본질의 문제와 함께 맞닿으면서 실제로 그 고민에 따라서 막 사회가 막 변했던 시절이거든요. 조세희의 어떤 그 선생님의 난소공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이후로 90년대 이후부터는 흔히 우리가 이제 통론 이야기를 잘 모르겠지만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서 쭉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개인의 문제가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이제 저도 막상 들으니까 야, 이게 이렇게 정말 확실히 와닿았어요. 아, 이게 누군가 물어보면 이 데이터를 읽으면서 저도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까도 응답하라 1988 말씀도 드린 게 고도성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고도 성장 이후로 이 낭만이 사라지고 사유도 사라지고 뭐 꼭 한 네. 기분이 듭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저희가 한국 소설의 현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제는 한국 소설의 전망을 또 나름대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가 중요하죠. 네. 전망. 노태훈 평론가님의 글을 발제문 삼아 이야기를 해보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 문단은 그들만의 리그가 맞다. 그러나 한국 문단의 문제는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안에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저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해보자는 취지로
지금 여러 움직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가시적인 것으로 정용준 작가님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악스트가 있고요. 또 뭐 아날리얼리즘이라는 예, 잡지도 있는데 후장사실주의자라고 해서 지금 문학 안에 뭐 여러 작가들이 참여한 그게 뭔가요? 예, 그런 동향도 후장사실주의자? 있고요. 그 볼라뉴의 내장사실주의가 네. 있는데요. 그것을 좀 패러디해서 만든 용어라고 해요. 네. 삐딱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인데 자세한 거는 이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훨씬 네. 더 많이 또 참조를 해야 돼서 네. 그리고 뭐 또 더 멀리라는 예, 독립출판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악스트의 예, 창간 멤버로서 현재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예, 정용준 작가님께 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악스트가 굉장히 그 창간 당시에 여러 주목을 받았어요. 개간지 시스템과는 다른 격월간지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도 그랬고 또 평론가들이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현역 작가들이 편집위원으로서 그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흥미로웠는데 지금까지 4권이 나왔습니다. 예, 4호가 나왔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기획했던 것과 지금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막 기획 단계에 있을 때 한 번 나오셨던 거잖아요. 그때 나오기 전. 네. 그냥 이거를 아까 그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의 일환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이번 4호에 대해 그 편집 후기 아우트로에 쓰면서 네.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표절 사건이라든지 네. 그 문학의 아주 그 이례적인 사건 이후로 전 되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순기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다 모두 알고 모두 느끼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한 어떤 애매모호한 것들의 실체가 밝혀지기도 하고 그 권위도의 추락도 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이제 되면서 변화된 움직임이 흔히 말하는 여러 잡지들의 일종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잡지가 팔리냐 안 팔리냐 이런 것보다 되게 부끄러웠던 거죠. 일종의 우리 문학이라고 갖고 있,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외부 독자의 유입은 크게 고민스럽지 않지만 우리가 읽어왔던 이 문학 독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는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거는 좀 그 생각하면 스스로도 좀 자책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동안 갖고 있는 그 스스로도 알고 있던 권위가 내려가면서 이 잡, 문학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악스트는 그런 고민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엉겹거리에 실은 어부지리로 그게 걸리면서 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로 담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뻔뻔하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악스트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실은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기존의 평론가가 아닌. 근데 그렇게 그것의 배제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가장 쉬운 방식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정반합이 있는 것처럼. 거의 모더니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존의 전통에 대한 부정, 가치에 대한 부정 때문에 새로운 게 생각나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것들은 부책임한 게 해체는 해요. 부정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무너져요. 해체는 해놓고 자기들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해체된 상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모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가 저도 궁금해요. 제일 재미있는 게 기존의 그 문단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지금 몇몇 3대 잡지라든지 이런 잡지들이 어떤 잡지는 아예 폐간을 해버렸고 아예 새롭게 지금 컨셉을 잡고 있고 어떤 잡지는 잡지의 어떤 정신이라고 쓰는 편집위원들을 문학 평론가가 아닌 다른 물론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가장 문제 뭐가 바뀌게 되냐면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꼭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담론 시장 자체도 바꾸겠다는 어떤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바뀐 것들을 못 봤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렇게 큰 액션이 나온 적이 있는가.
제가 독자일 때부터 작가일 때까지 큰 액션이 있는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기대되냐면 이것 때문에 막 베스트셀러 작가 그 소설이 나올까 이런 것보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재미있게 놀 수 있으면 우리들 이 지금 우리 순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문화와 이런 이 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상실되어 있는 거. 스스로가 글은 작가 글 쓴 작가들은 많지만 서로의 독자가 아닌 거예요. 그 보고 싶은 작가가 없어요.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 매력적인 텍스트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고 매력적인 텍스트가 판매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네. 이 텍스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꼭 판매와 결부되지 않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되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 뭔가 지금 새롭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그것에 대해서 소설이 갖고 있는 아까 말한 순문학적인 가치와 또 이야기적인 가치 또 재미의 가치를 함께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순문학 작가의 글을 다 그 가치에 부응하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문학을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좀 스타 작가들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전망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러나 이 문학 자체가 조금 우리들끼리 조금 재미있을 수 있는 자신감 실은 지금 굉장히 너무 낮아져진 상태예요. 자존감들이 각각.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95년 96년 즈음에 홍대에서 인디 밴드들 막 부흥하던 시기에 상황이 떠올라요. 네. 드럭이라는 클럽이 있었고 저도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였는데 주말에 친구들이 뭐 거기 갔네 뭐 거기서 슬램을 하고 뭐 그랬네 그런 얘기들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안에서 그 굉장히 문화가 작았잖아요. 그 처음 시작은 커트 코베인의 죽음이 계기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밴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 클럽이 그렇게 붐이 되고 그 안에서 말달리자라는 곡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그 안에서 정말 재밌게 놀다 보니 국민 가요로까지 성장한 네. 그런 상황이 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악스트라든가 뭐 말씀하셨지만 여러 잡지들이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표절 사건하고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동력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변화를 바라고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되니까 그걸 동력 삼아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기존의 그 문예지들 혹은 문단의 관습으로 그치면 결국 그게 뭐 의미 있는 시도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악스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단은 뭐 작가들이 뭐 그 전에도 사실 평론가를 배제하는 잡지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마치 평론가를 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 사실 비슷하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할까 궁금했었는데. 소위 뭐랄까 표지를 장식하는 작가분들이 이제 쭉쭉 나오는데 뭐 박민규, 천명관, 공지영, 듀나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편집과 또 리뷰와 이제 단편을 싣는 또 연재하고 이런 형태는 사실 뭐 기존에 다 문예지들이 했던 것들이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막 아무도 모르는 작가를 막 끌어올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 시도에서. 근데 기존의 어떤 문예지에서 기획 특집으로 한 작가씩 뽑아서 할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지금 이제 막 시도를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뭐 의미 있는 시도들이 더 있겠죠. 또 나머지 이제 뭐 그 아날리얼리즘이라든가 뭐 더멀리 이런 소위 독립 출판 잡지 같은 것들도 시도 자체는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새로운 문학 을 하겠다고 가치를 걸고 시작한 여러 선례들에 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시도가 될까 이런 의문 같은 것들은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도 적어도 아날리얼리즘 하는 그 후장 사실주의자들은 즐겁잖아요. 그 사람들은 즐겁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악스타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은 그래도 재밌게 하실 거 아니에요. 또 뭐 아니라면서 더 멀리 하시는 분들 분 그
또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막 쌓여서 막 일어나면 그게 결국은 좋은 방식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사실 그 TVN에서 하는 비밀 독서단 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문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문학사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문학적인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70, 80년대에 문학 동인지들이 꽤 많이 생겨났거든요. 했는데 대체로 다 단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도 얘기했는데 그 뭐지?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단명했군요. 대체로 다 단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왜 계속 유지되지 못했을까를 좀 예, 생각을 해보면 그 목소리가 결국 그냥 내부에 머물 때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그 상호의 교류가 없을 때 사실은 그 동인지의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허무하게 좀 끝나고 마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문학에서 가장 비판받고 있는 것이 순혈주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혈주의가 뭐냐면 그 네, 문예창작학과에서 작가들이 생산되고 국문과에서 비평가들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확히 그렇거든요. 지금 문예창작가 출신인 정용준 작가님이 앉아 계시고 국문과 출신의 노태우 평론가님과 제가 앉아 있어요. 네네.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안에서 계속 일종의 자족적인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이 안에서만 맴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공계 출신의 신문 기자인 장강명 뭐 예를 든다면 장강명 작가가 그리고 뭐 간호사 출신의 정유정 작가가 이렇게 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다른 움직임들이 들어올 때 그것에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되게 신기해한단 말이죠. 이거 한국 문학에 없던 흐름들인데 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되게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매체들이 담당해야 되는 것은 뭐 물론 기성 작가들에게도 문을 열어야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어떤 이른바 문학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문학장 안에 편입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을 열고 문학이 아니라 문학적인 것을 유입시키는 하나의 그 창구로서 그런 매체들이 더 기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태훈 평론가님의 역시 문장 중에 하나를 또 얘기해보죠. 또 있나요? 예. 네. 독자를 지켜내는 핵심은 소설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읽게 만드는 데 있다. 네. 이게 저는 네, 인상 깊었는데 파는 것이 아니라 읽게 만든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전망이라는 것과도 네. 네, 맞물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한국 소설의 독자로서 최근에 이제 그 책이 유통되는 걸 보면 정말 잘 팔아요. 제가 봐도 제가 그냥 예를 들어 한국 소설을 좋아하지 않아도 사고 싶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막 선물도 많이 주고 표지도 예쁘고 뭔가 의미 있는 같은 이렇게 포장 이렇게 그 헌사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은 책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판 그러니까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을 홍보하고 이 책을 어떻게든 독자에게 사게 만들고 이런 마케팅은 굉장히 활발한데 과연 이제 이 책을 읽기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학 행사들이 보면 소설에 좀 국한해서 얘기해 보자면 보통 이제 작가 사인본 이런 걸 줍니다. 사인본 주고 책 나오면 낭독회나 혹은 작가와의 대화, 독자와의 대화, 뭐 이런 행사들을 보통 교보문고에서 2층에서 네.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북콘서트, 북콘서트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다 그건 사실 출판 행사인 거고 독자들은 그 책을 그냥 그 작가를 좋아하고 이 책이 좋은 것 같으니까 사서 옵니다. 근데 읽고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왔고 어차피 읽을 거라 사긴 사는데 일단은 뭐 사인도 받고 싶고 작가도 만나고 싶고 이러니까 오는 건데. 네. 근데 그 이후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마케팅을 하다 보면 그 책을 실제로 읽지 않아도
상당히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미 독자들은. 책을 안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은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미 작가도 만났고 SNS에 찍어 올리고 네, 뭐 이미 뭐 다 이게 앞뒤로 막 살펴봤기 때문에 소설을 실제로 읽지는 않는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조금 그런 면에서 새로운 마케팅이랄까 이런 게 네.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비평하는 분들도 보통 그런 경험이 제일 강렬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읽은 책을 어떻게 얘기했을 때 뭔가 공유되는 느낌. 네. 이 사람도 읽고 나도 읽었을 때 내가 막 얘기하는데 맞아 맞아 이러면서 막 서로 좋아하는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바닥에 있는 건데 서로 책을 안 읽으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낭만서점 진행자 한번 시키면 잘 읽고 오실 텐데. 강제 독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보는 것도 일종의 뭐 전망?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썼던 네, 것입니다. 네. 아니, 여기에 전 참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게 구성이 어떤 먼저 어떤 그 노태현 평론가의 평론 네,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되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떤 면으로는 되게 제가 민망합니다. 아,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정확한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파는 게 아니라 읽게 만들게 읽어야 독자 사실 독자들은 그 작가를 사랑해야 그 작가의 책들을 사게 돼요. 근데 이제 파는 거는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읽게 만드는 거는 작가의 역할인 것 같아요. 판매야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어떻게든 뭐 이상한 문구 달아서 팔 수는 있지만 읽게 만드는 건 순전히 문장의 힘이거든요. 문장과 어떤 그 이야기의 힘인데 그런 면으로 작가들을 비난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국가대표 보면서 축구 못할 때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네가 뛰어봐라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축구 선수가 할 일이죠. 그런 면으로 파는 게 잘 되는데 읽기가 안 되는 거는 아까 말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문학의 어떤 질적 저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하면 읽는 사람이 있어야 쓰는 사람도 생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지만 그냥 우리가 저도 수업을 해보면 그냥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좋은 글을 쓰려면 그 독자의 독서 경험이 없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읽어야 이 문학이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가 커지거든요. 그게 상당히 전 정체가 되었다는 걸 많이 느끼고 만 위기에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꿔 말하면 너무 지금 이게 작가와 출판사의 잘못은 아니에요. 독자와 사회의 역할도 있어요.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피디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요즘에 10대들이 책을 읽은 거 왕따 당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두 가지의 제일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진지한 거를 그 싫어한 걸 넘어서 재수없어 합니다. 어디 책을 읽어? 유튜브를 봐야지. 아니, 하다못해 인터넷 기사조차도 길다거나 지금 웹툰에서도 어떤 이야기 전개를 뽑을 때 전개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작가들이 막 너무 미안해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설명충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조금만 스스로 비하하면서도 근데 이야기를 뽑긴 뽑아야 되니까 저도 가끔 웹툰을 보다가 가끔 주인공만 안 나와도 그냥 별점으로 때려버리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독자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독자 제가 원하게 읽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작가의 자의, 작가의 어떤 글 쓰기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오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그게 소비가 빠르고 피드백이 빠르는 이야기적으로 바로 해석이 되는 그런 면으로는 좀 독자들과 이 사회적인 그 진지한 걸 싫어하고 어떤 그 과정들을 무시하는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즉, 아까 두 가지, 책을 사는 것과 사는 거는 그런 면으로 보면 그런 허세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야지 읽으니까. 책을 사는 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비판을 받아야 되냐 그 단계는 필요하고 그 서점에 가는 데가 좋은 거예요. 아직 무슨 책을 살지를 결정하지 못했으나 가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게 속아서 살 수 있지만 어쨌든 책을 사는 게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읽는 것도 좋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책은 읽는 이 문화를
한 명 한 명의 독서 경험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 자체를 좀 더 이 진지한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거의 모든 진지한 것들은 심지어 코미디조차도 정통은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코미디언의 역할이 다 예능 뭡니까? 즉흥성, 예능성. 그러니까 바로 말 받아치거나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센스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능력. 실은 능력이 아니거든요. 전문적 능력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그 출판 시장과 책과 심지어 이야기 시장까지 이게 잠식하고 있어요. 네. 이런 그 바로 어떤. 근데 물론 그런 글은 있긴 있지만 다른 글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글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글까지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사회적인 예. 그 우리의 좀 반성 같은 것들. 그래서 너무 글은 작가는 좋은 글을 쓰긴 해야 되죠. 그러나 읽기에 도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문화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그거를 재수없어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함께 문화 변형을 자꾸만 뭐 책을 뭐 판매와 이런 것 말고 어떤 정서적인 그런 면으로 정신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독서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에서 되게 이런 걸 얘기하면 또 되게 그럴 것 같지만 근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독서 경험이란 거는 정신 충격이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야기가 영화로서 소비되는 것과 독서로 소비되는 게 다른 지점이 영화는 눈으로 보면서 하지만 독서는 정말 정서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독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점에 갔던 걸 서점에 가는 나를 멋있게 여겼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진지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군 생활을 좀 해보면 약간 그런 개선이 제 개인적으로는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저는 도발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 소설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타이틀로 갔지만 그리고 노태훈 평론가님께서 쓰지 않는 예, 한국 소설, 읽지 않는 한국 소설 뭐이라고 제목도 다셨지만 저는 약간 영화와 비교해서 본다면 독자들은 한국 영화라 그래서 특별히 외국 영화보다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영화 아껴야지라고 해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예.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소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한국 소설이 경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웹툰이나 뭐 이런 다른 서사성을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좋은 외국 소설들, 뭐 이언 맥큐언이나 뭐 필립 로스나 뭐 이런 유수의 어떤 작가들과 한국 문학이 함께 놓여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한국 소설이 어떤 특화된 방식으로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니까 한국 소설을 아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정말 나이브한 거고 내가 한국 소설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라는 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저는 그 한국 소설의 어떤 전망이 생각보다 어두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감히 작가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니까 한국 문단 내에서 내가 독보적인 작가가 돼야지 한국 문단 내에서 뭐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부 평론가들에게는 되게 지지를 받고 어떤 주요 매체들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독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부합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저는 응답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의 어떤 독자들이란 한국 소설이기 때문에 아껴주는 독자가 아니라 다양한 서사성 속에서 내가 한국 소설을 어떻게 읽게 만들 것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독자들의 그 외면도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라서 조금 비관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제 그 기억에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기숙사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주말에
유일하게 시간이 나는 거죠. 주말에 집에 왔을 때. 그래서 거의 밤을 새가면서 네 편을 봅니다. 비디오 빌려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이름만 유명했던 작품들 막 보다가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할리우드 스타일의 멜로들. 그러다가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쪽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공감되고 고등학생인 저를 촉촉히 적셔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한국 소설의 좋은 작품들이 이제 문학 자체 약간 어떻게 읽는 거지? 책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건가? 하는 친구들에게 더 자세한 지침서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좋은 문학 경험을 선사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한국 소설이니까 한국 작가가 쓴. 한국 소설만이 줄 수 있는 게 당연히 뭔가 있죠. 네. 네. 외국 소설 혹은 다른 장르의 서사들이 주지 못하는 장점을 당연히 저는 한국 소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가 저는 이제 진짜 말씀하신 그 공감. 아, 진짜 내 얘기다 혹은 진짜 뭐 우리 엄마 얘기다 혹은 뭐 이건 거의 뭐 내 어렸을 때 얘기에 거의 똑같네. 뭐 이런 뭐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인 네네. 거죠. 그런 소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어떤 또 이른바 통찰력 같은 것. 그러니까 물론 외국 소설들 좋은 소설들 읽으면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막 좋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또 한국 작가들만이 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작가분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써주시면 뭐 독자분들도 그거에 응답하면서 네. 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정윤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독자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면 항상 이런 얘기할 때 독자는 마치 아주 이상적인 집단이어서 우리가 작가나 출판업 혹은 이런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잘하면 우리가 잘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한다 혹은 우리가 잘해야 이 사람들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건데 독자들의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책을 너무 안 읽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그 정윤 작가님 잘 지적하셨지만 뭐 진지충이라든가 선비라든가 이런 말을 써가면서 마치 고루하고 낡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멋있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또 그렇게 그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독자들과 또 작가들과 이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바닥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지는 정말 너무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한국 소설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테마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현재와 전망이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다 놓고 보니까 장밋빛이었다면 뭐 좌담을 그렇죠. 열지 않았겠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싶다. 네네.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좌담이 방송이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읽어야겠다는 마음 정도는 가져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세 분께 이 마지막으로 오늘 좌담이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여쭙는 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현정 씨 어떠셨나요? 브랜드 관리팀의 일원으로서 나오셨는데. 일단 저도 이렇게 수치로만 책을 접할 때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이 내용의 깊이라든지 감성적으로 다가왔던 것들을 잊을 때가 좀 많은데
그래도 약간 전망을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전 되게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이겠죠?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담회 통해서 저 되게 메모도 되게 많이 하고 무슨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되게 혼자만의 시간들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조금은 또 독자분들이랑 이 팟캐스트 통해서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이 팟캐스트에서 소개된 책도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한국 소설이 좀 리빌딩 할 때 좀 독자분들 그리고 작가분들 또 평론가분들 다 모두가 좀 하나가 돼서 좀 희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노태현 평론가님은 또 첫 팟캐스트 출연이신데 네. 오늘의 소감과 또 앞으로 계속 그 평론 활동 하실 텐데 앞으로 트위터 계속 하실 건지 각오와 네, 입장을 좀 갖고 네. 계신지 네, 궁금하네요.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저는 글로 썼지만 사실 말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아까 저희가 책 읽고도 얘기할 데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뭐 한국 문학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게 사실은 쉽지 않아서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 이른바 평론 활동을 하면서 이 뭐랄까 순수 독서를 못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진짜 좋은 책을 읽고 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동 받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뭐 이 작가가 이렇게 썼네 막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어떨 때 좀 그런 게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조차 들지 않는. 정말 좋은 책들이 한국 소설들이 특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즐거웠습니다. 네, 정용준 작가님, 예, 네. 어떠셨나요 오늘? 네, 그냥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뭐, 근데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뭔가. 이제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좀 되게 좋아해요. 어쩔 수 없는 거는 늘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절대로 용납을 못해서 안 되더라도 온님을 달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 네. 잃어서는 안 되는 가치. 그러니까 사실은 문학도 자연스럽게 도태되면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느냐. 왜 이렇게 이런 걸까지 만들고. 왜 자꾸 이렇게 애쓰고 막 자꾸 막 회의하고 막 이럴까 할 때 그거는 어떤 이 흐름을 이겨내어서라도 지켜야 될 어떤 가치라고 저는 생각 그 깊이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문학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어떤 소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에만 내맡길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만 내맡길 수는 없는 그런 의미로 볼 때 더 다들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그냥 가끔은 이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가 그냥 쓰는 거지 뭐 했는데 이제 책임감 같은 거 느끼고 재미없다고 하거나 글에 대해서 어떤 막 별 한 개 주고 막 이러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미안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실은 이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내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위축이 되면 독자들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멀리서 평론가만 봐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다들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좀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이 가치에 대한 노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노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좀 더 문화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때 말하면 그러니까 문학의 행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읽기하고 쓰기밖에 없게 남의 글을 읽고 내 글을 쓰는 건데 네. 또 그래야 그 2차 텍스트도 발생해죠. 이렇게 또 다른 텍스트가 또 발생하고 이 텍스트를 우리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글을 읽고 텍스트가 나오면 이 텍스트에서 또 토론하고 이렇게 이게 텍스트가 서로 계속 이렇게 서로를 물고 나가는 네. 이게 이제 소설에서도 이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을 이끌고 에피소드 그 다음 이게 서로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충실하게 그러니까 작가는 글 열심히 쓰고 독자는
책 열심히 보는데 그냥 못 보잖아요. 도서관 가기 힘들니까 사야죠. 그래서 네, 제 책을 사십시오. 여기 작가 저밖에 없네. 제가 누구를 사라고 하고 싶지만 책을 사십시오. 제 책을 사면 어떤 책에는 심지어 평론가의 글도 함께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론이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책을 사면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함께 사게 돼요. 네. 실은 뒤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실은 앞에 부분 그 띠지 같은 것조차도 얼마나 많은 그 출판사에서 많은 에디터들이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산다는 행위는 단순히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화를 함께 근데 읽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읽고 욕도 하는 거고 읽고 칭찬도 하는 거고 읽지 않은 것과 자기가 겪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즘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게 저는 좀 불만이에요. 네.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이나.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한국 소설의 현재와 전망. 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정용준 작가님, 노태훈 평론가님 그리고 김현정 씨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16년 낭만서점 특별기획 소설을 이야기하다 중에서 첫 번째 좌담회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패널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